제 스스로 그냥 아 좀 발전했구나 이런 싶은 그러고 싶은 시즌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지금 말하면 돼요. 예. 뭐 일단 포수니까요. 수비 쪽에 일단 집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타격 쪽에 작년에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. 뭐 뚜렷하게 목표를 제가 정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 스스로 그냥 아 좀 발전했구나 이런 싶은 그러고 싶은 시즌이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수비에서 지금 작년에 포일이 좀 많아가지고요. 김상훈 코치님이랑 이제 공 잡는 자세랑 이제 공 또 던지는 자세랑 이제 다 지금 수정 중이거든요. 얼마 하진 않은데 근데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타이밍 잡는 부분이나 뭐 회전하는 부분 이렇게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손목 쓰는 이런 부분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. 일단 우승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뭐 경험 면에서 작년보다는 뭐 체력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부분에 이런 데서는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일단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포일이 1등이거든요, 제가. 그 부분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